우리 미술계에 방탄소년단 김남준 씨의 미술 사랑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. 그런 그 미술 애호가답게 우리 국립현대미술관에 그 미술 사랑을 보다 널리 알리게 하기 위해서 거금을 희사해서 우리 미술관이 발행한 도록 8종을 전국 상간 벽지 도서관이라든가 여러 공공기관에 배부하는 그런 아름다운 미담이 있었습니다. 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중요 개인전의 전시 도록 주요 작가들이죠. 뭐 김한기, 이준석 같은 또 최근에 전시한 이승조 같은 작가 그리고 우리 소장품 해설이라든가 서예전 도록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8종 세트를 4,000권으로 세트를 만들었죠. 그래서 지역에서 미술과 가깝게 지낼 수 없는 많은 청소년들을 비롯한 상간에 있는 사람들까지 미술하고 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줬습니다. 밖에 RM 기증 미술 도서를 받은 도서관이나 공공기관이 진짜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겠죠. 그래서 저희들한테 그 도서를 비치한 그 모습을 인증샷처럼 보내기도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미술책이라는 것을 처음 접해보는 그 청소년들 또 그런 기관들 사실 이 볼륨감이 있는 미술 도록은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거거든요. 책방에 흔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미술 도서가 RM 기증으로 전국 각지에 뿌려졌기 때문에 그 반응은 상당히 폭발적이었다고 보여지고 그런 또 내용의 핵심이 우리 미술관에 많이 도착했습니다. 위기가 기회다 이런 말이 절실한 요즘입니다. 비록 코로나19 때문에 고통이 많지만 이 고통을 슬기롭게 이겨나가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도 더 격상되는 이런 좋은 계기가 기다릴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하고 또 그 앞길을 개척하는 이런 도전정신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